인근 공판장으로 출근한다는 주인장. 와, 이렇게 이른 시간에 가시는 거예요? 재료를 도매상에서 그냥 구입하는 게 아니랍니다. 가장 좋은 재료를 얻기 위해 재료 상태를 확인 후 경매에 참여한다는데요. 물건 상태를 보다 말고 갑자기 뛰어가는 주인장. 왜 급하게 뛰어오신 거예요? 이게 좋은 물건이 이것밖에 없잖아. 이거 꼭 사야 되는 거예요, 그러면? 35년 경력 김치 명인이 알려주는 배추 고르는 꿀팁. 배추는 여기가 동그란 이게 너무 넓지 않고 온목은 들어가야 맛있고 기리치가 좀 잘라야 돼. 김장 배추는 3kg가 가장 좋다는 거. 직접 눈으로 보고 좋은 재료들로 낙찰받아 가게로 가져온 주인장. 외투도 채 벗지 않고 곧바로 열무김치 만들 준비를 하는데요. 어? 아니 열무김치를 담는다더니 갑자기 멜론은 왜 깎으세요? 간식 아닌가요? 약간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멜론이 들어가고 복숭아 효소가 들어가고 거봉, 와송, 복숭아 이렇게 세 종류의 청을 직접 담아 김치 특성에 따라 사용한다는데요. 거봉은 큰 거질에도 아주 맛있고 와송은 백김치 담을 때 황도도 갓김치, 파김치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처음에는 매실청을 김치에 사용했다는 주인장. 매실이 이제 신맛이 나니까 그러면 제 하룻밤 자고 나면 김치가 그냥 발효가 되어버리죠. 뭐 복숭아는 엄청 당도가 높잖아. 아 이게 맛이 좋으니까 한번 담아봐야 되겠다 하고 또 연구를 했지. 풋고추, 마늘, 양파 등 열무김치 양념들은 믹서에 곱게 갈아 준비한 뒤 채썬 양파와 홍고추를 넣어서 1시간 동안 절인 열무에 살살 버무려주면 깔끔한 열무김치가 된다고요. 고춧가루 없이 만드네요. 맞춤식 배추김치뿐만 아니라 파김치, 갓김치 등 다양한 김치들로 대박을 이룬 주인장. 어디 매출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?